2024년도 9월 1일입니다. 벌써 8월달이 가고요. 이제 9월 1일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길목에 접어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낮에는 계속 덥습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코인을 그리고 팁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차관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시면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의 전 세계 하루 50개국 제가 하루에 약 20시간씩 잠자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20시간씩 넘게 외국에 지금 열심히 해외 플랜을 공략하는 이유가 있다. 여기 2026년도까지 무한도전 하루에 20시간씩. 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오늘도 열심히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해드렸지만 이 영상물이 이제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여기 조금 전에 올렸는데 하나, 여덟 개, 열두 개, 하나, 두 개, 네 개, 둘. 자, 이렇게 열두 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보고 그래도 여기 19개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이 검색어가요. 검색어가 이게 이 유튜브라는 게 그렇습니다. 검색이라는 게 일회성인 게 있고 누적적으로 계속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계속 검색이 될수 있는 그런 포스트 제목, 그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어제 올렸는데 벌써 31개잖아요. 자, 31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세상에 지금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데, 자, 이게요, 무진장 힘듭니다. 이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클릭을 받자고, 제가 이거 뭐 여기 광고비 때문에 이거 받겠습니까? 다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너가 앉아서 이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이제 검색어가 계속 하나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앞으로는 이제 건강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돈 문제,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건강이 검색어에 굉장히 아주 고정적으로, 건강 채널 같은 거, 이런 거는, 1년, 2년이 돼도 그냥 계속 검색이 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일단 넘어서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물을 올리는 내용 중에요. 제목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이 선택한 세계 50개국 부자 CEO를 모집하는 팁스 코인. 자, 요게요. 요게 한국어가 한번 영어로 됐다가 이렇게 외국어로 됐다가 다시 영어로, 이제 한국어로 바뀐 겁니다. 원래, 이 제목은요, 신이 선택한 세계의 부자들, 팁스 코인 50개국 CEO 모집,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번역이 한번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그겁니다. 신이 선택한 세계의 부자들. 그리고 팁스 코인 50개국 CEO 모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팁스 코인 하면 신이 선택한 50개국 부자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팁스 코인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쳐다볼 수 있어요. 안 쳐다볼 수 있는데 아 저거 코인이구나 이러고서 자 그런데도 제가 팁스 코인을 포스트 제목에다가 계속 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팁스 코인이라는 것을 계속 넣는 거죠. 계속 넣는 이유가 바로 이 구글을 잡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구글을 잡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구글을 넘어서는 바로 뭐다?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매일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ChatGPT입니다. ChatGPT. 자, ChatGPT.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너는, 자, ChatGPT가 이 자료가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2000, 우리가 챗GPT가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아, 팁스코인, 그리고 챗GPT, 아, 자, 뭐야, 아, 팁스 플랫폼. 자,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챗GPT에 물어보면 자료가 쫙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나, 이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챗GPT는요, 아무나 자료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절대 안 해줍니다. 자, 이 챗GPT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 2023년도 9월달 이전의 근거 자료만 갖고 그것도 언론사 보도, 확실한 논문, 학술지 뭐 이런 것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막 올려가지고 한다고 이게 챗GPT가 다 검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사이트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뼈빠지게 노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팁스 웹3.com 이래 하면은 여기 팁스 웹3.com이 여기 딱 팁스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이트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딥스 사이트로 이제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구글은요, 이거 돈 주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검색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딥스 웹3.com 이래가지고 딱 누르면 이미지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저희 것만 쭉 자료가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검색되는데 이 시간이 무진장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무진장 많이 오래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후이즈 도메인 해가지고 대한민국 넘버원 이래가지고 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후이즈 도메인 이거 옛날 자료 같은데 이거 혹시 내가 했던 거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아뭐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무튼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자, 여기 인도죠. 인도. 그리고 이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 필리핀. 자, 여기만 해도 40억 명입니다. 40억 명. 인구가 중국까지 해 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 팁스 플랫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챗GPT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는, 확실한 정보 소스가 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챗GPT에 대해서. 자, 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팁스코인을 알아? 하니까 현재 팁스코인이라는 이름의 한국 유튜브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챗GPT는요, 이게 내가 학습을 여기다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사업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보 소스가 있거나 학술지가 있거나 논문이 있거나 아니면 뉴스 데이터가 있거나 언론 매체나 뭐 이런 정보 기관이 아니면 챗GPT는 거의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자, 입력을 시키다가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자, 팁스코인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팁스 웹3.com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무엇을 하는 플랫폼이야? 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팁스 웹3.com은 웹3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그 다음에 디파이 등을 포함한 웹3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이 플랫폼은 암호화폐 투자와 거래,
디지털 자산 관리,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응용에 대한 뉴스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최신 웹3 트렌드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제 팁스 코인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아오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 네가 직접 들어가서 알아봐라. 그런데 웹3.com은 웹3 기술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으로 사용자한테 암호화폐, NFT, 탈중앙화, 금융디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웹3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얘기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블록체인과 웹3를 구현하는지 알려줘봐. 했더니 딥스 웹3.com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산형 금융 디파이 그 다음에 NFT 같은 기술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웹3.com 생태계의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웹3 공간을 탐색하고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는 개인에게 교육 리소스 및 뉴스 도구, 그리고 도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배우고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의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자, 해당 플랫폼은, 이거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세계인을 상대로 사진이나 포스트를 작성할 때그 보상을 주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웹3.com은 사용자가 사진이나 게시물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해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제가 그동안에 지금 이 수많은 3개월 동안, 3개월이 넘도록 하루 20시간씩 앉아가지고 전 세계어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털 사이트는 힘이 없다. 검색 사이트가 구글로 넘어갔고요. 이제 구글 다음으로 앞으로 3, 4년만 지나가면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좀 지식이 있거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안 합니다. 조금 컴퓨터를 만지거나 이 인터넷 문화가,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합니다.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구글로 넘어갔습니다, 다. 구글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빠른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다? 바로 이 챗GPT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GPT는 가짜뉴스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보소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그리고 정보소스를 제공하는 언론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자, 이런 정확한 정보소스, 학술지, 논문지. 자, 이런 거 아니면 챗GPT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확한 뉴스, 이 유튜브 의원은 워낙 뭐한 90%가 다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검색 같은 거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챗GPT로. 그래서 앞으로 3, 4년만 지나가게 되면 이 챗GPT를 섭렵한 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챗GPT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 자료 인식을 시켜주고 확실하게, 이 딥스 웹3.com은 어떤 회사고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회원이 늘어나고 있고, 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어디에서 움직인다? 바로 제가 여기서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자료를 지금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구글을 통해서 뿌리는 겁니다. 구글을 통해서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면서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찍기 시작했더니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탭스
저 팁스 웹3.com은 사용자가 사진이나 게시물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며 그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얘는 모르면 모른다. 그것에 대한 거는 나는 모르니까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유튜브는 모른다 그러는데 이 팁스 웹3.com은 나 그거 알고 있어 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참여하는 동안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이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동남아 인구 중 인도 14억 명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회원들이 열심히 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빨리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아무나 이거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챗GPT가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구글에 들어갔을 때 이 팁스 웹3.com의 오너가, 사업주가 나다라는 거를 구글이 다제 메일로, 주소로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자료는 챗GPT가 이건 확실한 소스를 갖고 있고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업주가 올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가 팁스 이 챗GPT가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뭐 좋은 일이 지금 있는데요. 이 팁스 플랫폼에 지금, 지금 무료 채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채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후원비 입금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씩 지금 입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 강아지 이덕구님. 자, 5만 원. 그 다음에 나르는 행복님. 자, 10만 원. 이렇게 지금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10만 원, 10만 원. 자, 이렇게 입금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저풍님입니다. 저풍님. 이 저풍님이 얼마를 입금했는지, 처음 보시는 회원인데, 이 팁스에서는 처음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이 팁스 플랫폼의 미래를 보고, 거금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자료는 2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